보이세요? 실리콘밸리의 작은 거인 김태현.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난 미국으로 간다. 이번엔 샌프란시스코다. 네, 드디어 저 오상진이 이곳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맨하탄 출장만 제가 세 번을 왔거든요. 미국 동부 전문 아나운서인데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 서부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이러다가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보는데요. 아무튼 실리콘밸리 성공의 아이콘, 코리안 드림의 표상,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게 되실 겁니다. 김태현 회장을 만나기로 한 곳은 미국 케이블 방송사 폭스 TV.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태현 김쇼. 아, 이 안에서 지금 녹화 진행 중이었거든요. 온에어 사인도 들어와 있고요. 드디어 카리스마 절대지존 김태현 회장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다. 6개의 기업을 거느린 성공한 CEO, 최초의 여성 그랜드마스터라는 코리안 수식어의 주인공 김태현 회장. 동양인 여자라는 핸디캡을 딛고 라이트하우스를 업계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든 그녀는 실리콘밸리의 신화적 인물이다. 쉽게 소화하기 힘든 화려한 의상, 독특한 스타일, 특히 그녀의 놀라운 에너지는 미국인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1996년에 시작된 태연 김쇼는 미국 200여 개의 도시에 방송되고 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1955년 미스 아메리카 출신으로 영화 배트맨의 캣우먼으로 출연한 전설의 여배우 리 메리웨더. 미국에서 영어로 자기 이름을 건 톡쇼를 진행하는 그녀. 난 언제쯤 오상진 쇼를 진행할 수 있을까? 그녀가 부러웠다. 에이, 오상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게 좀 한번 포옹 한번. 아, 그래요? 반가워하셨어요. 너무 강요하는. 아, 반가워하셨어요. 김태현 회장은 내가 꽤 마음에 든 눈치다. 녹화 중이시잖아요. 그렇지.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는, 좀 희망을 잃고 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하는 캔두 정신. 너무 젊으시고. 아, 그래요? 화려하시면서도 뭔가 기품이 있어 보여요. 예. 연세를 제가 듣고 왔거든요. 아, 근데 잘못 들어서 그렇지. 네. 아, 내가 따님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맞아. 예. 내가 그래. 잘못 들은 거야. 쇼가 끝나자 바쁘게 이동하는 그녀. 헐리우드 스타가 따로 없다. Changing clothes. Yeah, you don't get to take pictures. 이번엔 터프한 락커로 대변신. 지금 8쇼를 했어. 8쇼. 아, 오늘 녹화를 8개를 다녹화 있으세요? 있어. 뮤직, 밴드, 락맨. 그래서 지금 락스타처럼 yeah, 이렇게 입으셨구나. 메이크업과 헤어가 동시에 들어가는. 근데 콤보라 그러죠? 헤어 메이크업 콤보. 드디어 마지막 녹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이번 쇼의 초대 손님은 브라질 출신의 퓨전 록밴드 와 파라다이스.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김태현 회장과의 댄스 타임. 그녀는 젊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열정적이다. 나는 김태현 회장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대문을 통과한 지 한참 지났는데 집이 거의 국립공원 수준이다. 진짜 멋있어요, 저 보세요. 이곳은 김 회장의 저택 앞뜰이다. 캘리포니아 태양 아래 트로트 메들리. 멋진 풍경에 내가 좀 흥분했다. 아, 민망해라. 얘는 누구예요? 좋아서 그래, 좋아서. 안에서 지금 트로트 메들리. 관광버스, 관광버스. 벤츠인데, 벤츠가 관광버스, 관광버스. 난 이날 묵은 스트레스 확 다 날려버렸다. 아니, 집에서 입구가 왜 이렇게 멀어요? 무슨 노고단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노고단 너무 멀어. 이게 다 집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집이야. 게이트 하나, 둘, 셋.
지냈잖아. 그러니까요. 게이트 이제 하나 들어왔는데. 게이트가 이렇게 많아요. 게이트. 그래서 스타 게이트예요. 그러면. 아니, 스타 게이트. 스타 게이트. 게이트. 실리콘밸리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언덕에 자리 잡은 스타 게이저. 넓이가 6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저택이다. 수목원을 방불케 하는 수백 년 된 나무들. 야... 동남아 고급 리조트 분위기의 풀장과 햇빛이 365일 들이오는 아름다운 욕조. 그리고 조각 공원까지.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궁전? 아기자기한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집 같아요. 집 이름이 스타 게이저. 나도 저 별하고 똑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 굉장히 나도 저 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타 게이저 별을 바라보는 거. 참 꿈을 가진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나는 참 스타 게이저. 이름도 너무 예쁘고 뜻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땡큐. 드디어 핑크색 스타 게이저 안으로 들어간다. 집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대가족의 환영 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집의 상징, 스타 게이저 꽃도 선물로 받았다. 영상도 진짜 좋아해요. 가족분들 굉장히 많은데 한 분 한 분씩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 첫째 내외. 첫째 내외. 아, are you 장남? Yes. Yes, sir. 우리 첫째는 yeah. 라이트하우스 사장이고 yeah. 뭐 아직 정말 천재고 말도 없고 스탠퍼드 강문대 나왔다고 뭐 그래도 그냥 막 아주 그냥 든든하지. 네, 텐다우선 아미를 주도 네, 바꾸지 않을 거. Good, very good. 김치찌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이에요. You're very famous man. I'm not that much. I heard Oh Sang-jin. Oh Sang-jin. 와, 미리 조사 많이 하셨다. 넷째 아들인 모건은 레슬링 선수 출신이다. 겉보기엔 험상궂지만 회사의 기술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컴퓨터 천재. What are you doing? You're like a girl, man. 하나같이 온 가족이 다 생김새가 다르고 출신도 다른 것 같아요. 이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네. 내가 운동을 안 했으니까 네. 좀 이렇게 좀 주먹 좀 써먹자 네. 좀 이렇게 뭐 마약 하나를 듣고 참 거리에서 방황 하나를 했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사제 시간에 아 처음엔 제자였군요. 그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였는데 내가 사랑을 붓고 너의 몸을 쓰레기 통처럼 취급하지 말아라. 김태현 회장은 미국 동부에서 이름을 날리던 태권도 사범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세탁소라 불렀다. 당시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지금의 아들들은 김 회장에게 태권도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가족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무술을 배우는 제자로 됐다가 예, 예, 예. 그다음에는 이제 엄마 이제 자식이 됐다가 예. 지금은 전부 라이트하우스를 다 총책임 맡아서 다 디비전하는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제 그 예. 워킹 인바이런먼트 가족 경영 가족 경영 그 멤버 그렇지 그렇구나. 유태인으로 명문대를 졸업한 큰아들 스캇은 젊은 시절 알코올 중독자였다. 하지만 이젠 실리콘밸리의 존경받는 경영자로 성장했다. 코카인 복용으로 감옥까지 갔던 다섯째 마크는 기업의 IT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 됐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 무에서 유를 만든 캔두 가족이다. 오. 태권도로 맺어진 인연. 온 가족의 무술 단수를 다 합하며 다시 왔다. 여보, 울지 말아요. 여보, 가지 말아요. 가슴이 다 부르네. 뭐야? 나 있잖아요. 얼굴은 미국 사람인데 트로트는 나보다 더 잘 부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똘똘 뭉친 멋있는 가족. 나훈아 노래잖아요, 씨 노래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정말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뮤지컬 공연을 보는 것 같아요. 파티! This is your guy to say!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상상 속의 대저택 스타게이저. 이곳을 방문한 유명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영화배우부터 정치인까지 김태현 회장의 인맥이 놀라웠다. 그런데 김 회장이 제일 귀하게 모셔놓은 사진은 따로 있다. 오, 높이 있네요. 아, 이거요? 어, 네. 아.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아,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세요? 기타도 하시고 아코디언도 하셨는데 술만 하시면은 날아가는 거야, 그냥 전부. 아. 밥상이고 먹고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아, 좀 약간 이게 약주를 하시면 조금 약간 그런. 한국 남성들 많잖아. 아, 요즘에는 거의 안 그렇거든요. 무척 내가 매 많이 맞았지. 김태현 회장은 정월 초하루 새벽 1시에 집안의 첫 아이로 태어났다. 스타게이저의 아침. 김태현 회장의 기상시간은 새벽 5시 반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녀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침 운동을 한다.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안에서 하고 또 우리가 밥을 먹다시피 나는 내 몸에 좀 하니까 습관이 돼서 안 하면은 뭐가 좀 이상해서 해요. 몇 년째 하신 거예요? 50년이나 됐나? 50년이요? 64세의 나이에도 20대의 신체 나이를 유지하고 있는 김태현 회장. 그 젊음의 비결이 바로 아침 운동이다. 아들!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빛 보고, 정말 요즘은 햇빛을 못 본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운동 좀 하고, 그렇게 이 마음가짐, 내가 할 수 딱 하는 그 정신력. 캔들 정신은 새벽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 당연히 내가 약속하니까 1년만 해보라고, 안 되면 나 찾아오라고. 아침 운동을 마치고 김태현 회장은 출근 준비에 한창이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또 이제 화장 중이신데. Yes. 거의 좀 부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송 그때 그 태연 김쇼에서 봤던 그 분장을 매일 아침 이렇게. 내가 왔을 때만 해도 동양인이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내가 노림도 받고 엄청나게 내가 그 인종차별도 많이 받고.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내세울 수 있을까? 아,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화장을 하고 나니까 좀 사람들이 달리 보던가요? 아, 그럼. 아, 정말요? 하늘의 땅의 차이. 오. 어, 생각을 해봐. 신부가 화장이 그 필요 없다면은 왜 신부 때 왜 화장을 해? 그냥 나가지? 얼굴 맨손 맨 얼굴로? 그러게요. 이제 가끔 받아보면 신랑이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자들도 화장할 때는 왜 나이들 물어갖고 머리 염색하고 하잖아. 바로 그게 화장이지 뭐야.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화장을 하는데 보통 한 몇 분 정도 걸리세요? 아, 한 7분? 7분? 어? 굉장히 빨리 생각보다 하시네요. 되게 오래 안 걸리네요. 금방금방 하시네요. 할 줄 아니까. 아, 그, 좀 죄송합니다. 응. 푸들 강아지가 연상. 푸들 강아지 없나요? 강아지 종류 중에 털 꼬박꼬박 해가지고 푸들 있잖아요, 푸들. 아, 푸를? 네, 푸들 강아지. 귀엽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럼요. 그런 초네. 아, 근데 이런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왜냐면 키가 적으니까. 그 이제 그 동양 사람들은 보통 머리들이 딱 똑같거든. 차분하죠, 이렇게. 차, 예. 차분한 게 아니라 똑같아 그냥. 어? 진공을, 아, 아줌마들 보면은 다 파면서 똑같고 그 세대를 보면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보통 미국에서도 어디 뭐 행사가 하면은 여자들 머리를 올려요. 아, 아, 그것이, 야, 이것이 이제 특별할 때 올리는 머리 스타일이구나. 예. 그러면 나는 내 특별함을 everyday, 응? 아. 매일같이 특별함을 하자. 그래서 그걸 이제 선택할 거지. 특별한 그녀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의상. 화려한 옷들로 가득 찬 드레스로 그녀의 독특한 패션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야, 옷이 정말로
아니 정말 무지개예요 지금. 예, 색깔이 알록달록. 다 반짝이. 겨울에다가 막 반짝 그냥. 눈에 띄게 화려한 원색의 강렬한 김태연의 트레이드마크. 아니 그리고 또 잘 어울리세요. 다른 사람들은 속에서 생각하고 자신이 없어서 바깥에 못 내고 나는 속에서 생각하는 거 바깥에까지 표현하는 거. 그게 자신감이 다른... 있으신 거네요. 태연 김 스타일. 그런데 왕관의 무게가 미스오. 나는 이날 2008 미스 스타게이저로 등극했다. 정말 행사가 뭐 항상 그렇죠. 매일같이 그것도 매일에 하나가 아니라 어떨 적엔 두 군데 세 군데를 가야 돼. 그런데 그 이 미국 사람들 이상하게 그 입었던 옷을 또 입고 또 나타나면은 좀 그렇다고. 그래서 자꾸 이게 옷도 바꿔줘야 돼. 네. 조금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좀 다르지. 미국 사교계 최고의 유명 인사 김태연 회장 때문에 행사와 파티 초대가 연일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가지고 있는 드레스만 무려 500여 벌. 드레스룸만 3개다. 이렇게 많은 옷 중에서 그래도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떤 옷인가요? 한복. 한복이에요? 아, 역시. 어? 중요한 자리에서는 꼭 한복을 입는다는 그녀. 색깔 얼마나 아름다워. 또 특이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야,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럼 같은 거. 아무 옷이나가 시커먼 거 이렇게 입고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완전히 눈들이 쫙 온다고. 그럼요. 진짜 내가 모델 된 기분이야. 김태현 회장의 침실 최초 공개. 깔려있는 게 역시 회장님의 방은 다르다. 구름 위에 떠 있는 궁전 같다고 할까. 그럼 이 역에 누우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라비안 나이트? 예? 내일 아침에 내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왜냐면 아, 왜 그랬어요? 예. 아니 예, 진짜 예. 내 친구들도 밤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 아니 이렇게 건강하신데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안에 있거든요. 회장님의 침대 머리맡에 수상한 물건. 넌 누구냐? 아. 많았어. CCTV가 다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약간 그 회장님 기질이 나오시네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니까. So, they're going to 출근 시간. Me. 그런데 오늘 출근길은 조금 특별하다. 운전할 기회가 좀처럼 없던 김태현 회장. 오늘은 직접 운전대를 잡겠다고 나섰다. 긴장하고 있어요. 운전 거의 안 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내가 좀 한번 예. 나도 운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라이트하우스는 반도체 클린룸 모니터링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현재 전 세계 7개의 지사를 거느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 집무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오, 이건 운동장. 이야, 예외 없이 장애농, 장애 책상, 장애 병풍, 장애 문갑, 자구 중에 장애가 아닌 게 몇 안 될 정도로. 이야, 정말 아니 뭐 장애 한 매치셨어요. 맞아. 가구는 물론 심지어 지구본까지 장애다. 그녀가 자기 인테리어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봐도 자기 정말 귀한 거고 멋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요 네. 사실 눈들이 이렇게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처음 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보지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네. 화색거리가 돼. 이제 설명을 해요. 다 손으로 했고 예. 어, 이거는 옥이고 이거는 자개고 아주 정말 작품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게 또 한국 전통의 것이고 어, 내가 대한민국의 딸이니까 정말 나는 대한민국을 소개해주고 싶어. 이게 확 풀려보라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의 전략도 돼.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전략. 집무실이 너무 넓어가지고 점심 먹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배가 다 꺼지겠어요. 네? 사장님 나이스 샷. 회장님. 집무실 한가운데 있는 당구대도 경영 전략이 숨어있다.
내가 이제 손님을 접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딱딱할 때가 많거든. 니고 신신다 해야 되고 좀 요리를 해야 되는데. 당구 치면서 회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네. 가만히 앉아서 하면은 정말 딱딱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을 움직여서 하니까 야, 너 당구 좋아하냐면은 그 막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싹 가버리고 하다 보면 신이 나거든. 그때 이제 막 착 안 된다 하는 게 착 된다고. 내부 시설들만 잘 활용하면 사무실도 얼마든지 접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협상 철학. 뭐 술 접대 이런 건 들어봤지만 당구 접대, 자기놈 접대. 진짜 참 신선하고 너무 좋고 건강한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뭐 골프 장에서 많이 해야지 골프를 하면서. 근데 이제 골프는 꼭 나가야 되고 또 그건 또 엄청난 시간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한국에도 좀 본받을 많을 거라고는 생각해. 자기 책상만 치우면은 순식간에 대련을 할 수도 있고 태권도 대련도 가능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웬만한 강당 크기의 회장실. 김태현 회장 혼자 일하는 공간이 MBC 아나운서국보다 딱 3배다. 한 사무실에서 전화로 대화를 해야 할 정도. 회장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안녕, 잘 들리는데? 입구가 너무 멀, 화장실이 너무 멀 것 같아요. 아니지. 귀찮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 여기다 뭔가 하나 갖다 놓을 것도 안 돼. 옛날에 오강이라는 소리죠. 요즘 너무 걷지 않고 운동 안 해서 걷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 근데 안 해가지고 살들이 그냥 이렇게 주고. 특히 미국에 보면은 S라인이잖아. 점심 식사 시간. 그런데 메뉴가 1배다. 뭐 만찬 있을 줄 알았는데 샌드위치네요. 아,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은 바쁜 일정 중에 가볍게 즐기는 샌드위치. 하지만 김태현 회장에겐 샌드위치도 사치였던 시절이 있었다. 다 망해가지고 정말 살림살이 다 팔고 그라지 세일이라고 그러거든. 미국에서 그라지 세일 다 하고 소 뼈다귀를 그냥 줬었다고 그 당시 80년도에만 해도. 그러면 하도 자주 달라 그러니까 아, you must have a lot of dog. 걔가 먹을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먹을 건데. 창고와 다락방을 전전하며 지내던 어려운 시절. 월스트리트 저널을 식탁 삼아 수제비로 끼니를 때우며 그녀는 다짐했다. 저 월스트리트 저널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말겠다고. 이거는 이 스타일 게이지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것. 그러면은 이 신문을 깔고 그 수제비를 먹던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 나는 이게 내가 슬프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가끔 꺼져버려서 이렇게 혼자 나 쓰다듬 가거든. 그러면은 이 신문의 감정가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지금 스타일 게이지 있는 거 이걸 다 해도 이거는 못 따라가. 내 해산물 다 해두고 못 따라가. 그만큼 나에게는 값어치 있는 거. 이 저택을 다 팔아도 이것과는 바꾸지 않겠다. 바꾸지 않지. 동부에서 6개월 만에 사업에 실패한 후 김태현 회장과 세 아들은 모든 걸 정리해 캘리포니아로 떠났다. 그들에게 실리콘밸리는 기회의 땅이었다. 회사 설립 초기 비디오 게임으로 기반을 잡은 후 89년 개발한 반도체 오염방지 시스템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라이트하우스는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가 된다. 내가 볼 때는 시작이고 근데 10년 전에 그래서 뭐 한 10년 후에 다시 보자고. 그때는 나는 세계가 다 그냥 이 풀포기만 커도 다 내 이름을 알 정도로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꿈은 현실이 되었다. 김 회장은 미국 경제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기사들이 나와 있는 그런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과가 있다. 여기가 그러면은 가장 일하기 좋은 그렇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지. 2년 연속이나
제일 그 재미있고 네. 일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왜 사람들이 야 내가 저 회사 했으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데 한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디지? MBC요. 실리콘밸리 근로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비결을 찾기 위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이게 왜 이게 꽃이 이렇게 냐면은 네. 일을 하는 데는 좀 이렇게 참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면은 사람이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꽃도 넣고 참 자유스럽게. 라이트하우스는 화장실도 다르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자 화장실인데. 필요한 건 모두 회사에서 공급한다. 여러 가지 뭐 세면 도구들도 다 있고. 생각하고 실컷 있으면 안 카페에 있을 법한 의자가 화장실에 있는다면 여직원 샤워실 쾌적한 샤워실까지 정말 호텔이 따로 없다. 식당 같은데 아무리 멋있거려도 화장실에 딱 가서 화장실에 가 하자면 한참 기분이 안 좋거든. 직원들이 화장실 때문에 우리 직장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회사의 회의 분위기가 궁금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그냥 즐겁게 노는 것 같아. 회의 다 하셨어요? 지금 회의 하고 있어요. 아직도 회의 중이세요? 예, 회의 중이에요. 아니 저는 회의 다 끝나고 좀 노시는 줄 알고. 코리아 회사가 있는데 네.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 회사 그 직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핫타임을 주는 거야. 엄청나게 막 핫타임을 줘. 네. 그런데 이게 해도 너무 하닥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은 네. 나는 그 카스텀 안 해도 좋으니까 그게 돈 안 와도 좋으니까 우리 팀들 그렇게 핫타임 주면은 보내라 카스텀을 보내라. 라이트하우스 직원들은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규율은 칼같이 지키기로 유명하다. 김태현 회장은 그 이유를 태권도에서 찾는다. 김태현 회장의 태권도장 정수원. 이곳에서는 라이트하우스 직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다. Today is a very exciting and special day today. Why? Because you're here and I am here. 열렬한 한옥, 쑥스럽지만 기분 좋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줌마들한테는 내가 좀 통한다. 여기까지 좋았다. 근데 이건 또 뭐지? 또 격파예요? 어머. 정수원의 제자가 되려면 송판을 깨야만 한단다. 그것도 석장씩이다. 미국에 송판 깨러 왔나요? 나. 아, 또 머리로? 일단 소망을 적는다. 지금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사랑받는 방송인. 한 장도 겨우 깼는데 송판 석 장을 깰 수 있을까? 정신을 집중하자 자신감이 붙기 시작한다. 떨리는 순간. Are you ready? I'm ready. 준비됐습니다. Ready. 하나. 하나. 일단 애교 섞인 몸개그로 긴장을 풀고 이럴 수가. 난 태권도 천재인가 보다. 그 두꺼운 송판 석장을 한 번에 깨다니. 아프지 않았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진짜 깼네요. 아 진짜 깼지? 그럼 맞겠나? 야, 야. 기분이 어때?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진짜. 하나, 둘, 셋, 넷. 정수원은 늘 에너지가 샘솟는다. 그녀에겐 다른 사람의 열정과 에너지를 끌어내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본격적인 태권도 훈련. 모두들 집중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는 결국 자신감의 문제가 아닐까.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부딪혀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도전할 용기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캔두 정신이다. 여성 최초의 그랜드마스터 김태현 회장이 전수하는 여성을 위한 호신술. 남자 제일 보호하고 싶은 스킬 잠재의식주로 subconsciously 여기 가고 하체에 알려주는 상식이고. 근데 이 사람 호신술의 기본,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공격하라. 분명 슬쩍 찌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아프다. 진짜 아프세요? 아우, 순간적으로 호흡이. 나 이러다 미국에서 골병 들겠다. 너무 아프세요. 아, 갑자기. 강도 높은 격파 훈련이 계속됐다. 김 회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는 그녀만의 방법. 바로 더 큰 도전 과제를 주는 것이다. What is that obstacle? One, two, three. We understand that? Yes, sir. Have you ever done jumping over three? No, ma'am. First time, right? Yes, ma'am. Test time. 인생은 도전이다. 성공. 그것은 자신감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대한민국 희망 전도사 김태현의 인생을 보라. Can do. 나도 당신도 할 수 있다. This is your birthday. S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Yeah.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실망에 빠지고 절망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보라고 김태현이 나도 했는데 Why not you?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